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오셨던 분들도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고 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1월 10일 대책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도심 내에서 이제 주택 그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정책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도심에서 이제 그러면 그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뭐 70, 80%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세제 혜택 방안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 전세 사기 같은 것들 많이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비아파트 시장, 그래서 빌라, 원룸, 뭐 오피스텔 이런 시장들이 뭐 거의 거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순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형주택 비아파트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들이 좀 마련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아무거나 사면은 이제 주택, 그러니까 주택수 불포함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세, 취득세, 이제 종부세 하실 때. 근데 이제 아무 주택이나 빼주는 거는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면서 소형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올해 내년에 짓는 거 원칙적으로. 근데 만약에 올해 내년에 짓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기축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신축 중에서 전용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거. 네, 그러면서 그 아파트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빌라, 오피스텔 다 포함되죠. 그리고 매매가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 그리고 지방은 3억 이하여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신축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 등록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매수를 하시고 60일 안에 임대 등록하시면은 또 이렇게 주택수 불포함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임대 의무 기간을 좀 채워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서 이제 신축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더 수요가 몰릴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 예고가 돼서 이번 달 이제 4월 말에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4월 지금 그래서 뭐 적용 시기는 뭐 이때 대책 나온 때부터 이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나왔던 대책이 있죠. 서울시에서 나왔던 대책은 이제 강북권 대개조 정책이라고 그냥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이제 강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좀 쳐둔 그 표시를 해둔 곳은 물론 다 좋은 지역인데 투자하기에, 근데 이제 그 뭐 요즘에 수요가 좀 많은 곳,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수요들이 좀 많은 곳 위주로 좀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요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뉴타운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투자 수요가 있는 곳들이다 볼 수가 있고, 뭐 마포는 이미 집값이 비싸죠. 집값이 비싼데 마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강변 재개발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은평구는 워낙에 이제 집값이 좀 싼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교통 호재, 그 GTX A 노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에 있는, 이제 서울시의 정책이니까 서울에 있는 뭐 재개발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엔 가고자 하는 거고, 정비구역 기간, 그 지정까지 이제 기간이 보통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1년 이상 뭐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제 노후도 완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재개발 구역이겠죠. 그래서 60% 정도 이제 낮추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재건축 특히 그런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 구역 중에서 사업성이 좋은 곳들은 웬만한 곳은 다 이제 개발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좀 안 좋은 데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사업지 선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성을 높여줘야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집을 그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뭐 추가 분담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하겠다라는 거라서, 특히 이제 역세권
같은 경우에 종상향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준주거 지역으로. 보통 3종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400%까지 이제 용적률 받을 수 있으니까 뭐 200%, 300%대 용적률 가진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이제 신통기획이라던가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던가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그 요지가 용적률 높여줘서 좀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기존에는 공공기여분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으라거나 뭐 그렇게 됐었는데, 이 공공기여도도 마찬가지로 강북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가 평균인데 이제 10% 정도로 이제 낮추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산자락 모아타운,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남산 쪽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좀 수혜 지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이태원이나 뭐 이렇게 용산 쪽에 보시면 후암동도 마찬가지고, 아파트가 굉장히 낮게 지어져 있어요. 저층 주거지들이 막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가 고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해주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PM을 하는 이제 사업지가 하나 이태원 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그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로 재개발을 하면은 재개발인데 1대1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현행 이제 고도지구 완화가 이제 20m에서 45m까지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전 두 배 정도 이제 받았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 일반 분양 그 분이 조합원 분양분만큼, 그래서 두 배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월등히 좋아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암동 일대라던가 뭐 이런 데들 또 좀 각광을 받는 게 좀 고도 제한 완화에 힘 그 탄력을 받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10일 대책에 이제 재건축 초과익환수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초과익환수제는 아까 말씀드린 추가 분담금 말고 추가로 개발 부담금 형태로 내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추가 분담금 말고 또 별도로 내셔야 되는 거야. 조합원 1인당. 근데 이게 한강맨션 같은 데는 지금 7억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그러면은 동일한 평형으로 아파트를 가더라도 뭐 7억에서 한 10억 사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추가 비용을.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익환수제가 있는 한 사실 재건축은 더 이상 이제 투자로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완화를 하기는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에서 뭐 평균 뭐 2-3천만 원 정도 이제 낮아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수익성이 좋은 단지들은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좀 재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이렇게 됐고,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제 그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뭐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감면받는 조건이 되게 까다롭죠? 이제 보유기간이 1세대 1주택 기간이 그 20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재건축은 투자로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갈등 관련해서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00만 원대 정도 이제 공사비였는데 평당. 근데 그 23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뭐 그 700만 원대 육박해요. 근데 요즘에 제한되는 공사비는 700만 원대가 있느냐? 없어요. 없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제한된 데 금천구 남서울 럭키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 950만 원 평당 제한이 됐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 평수가 다 작아요. 작은데 어쨌든 30평대를 분양을 받는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한 17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9억 나와요. 사실상 재건축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초과익환수제에 따라서 뭐 부담금까지 발생한다. 사실은 이제 추가 분담금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은 부담금이 발생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더 이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잠실 진주 아파트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당 823만 원 제한이 됐어요. 그 레미안 원베일리 얼마 전에 입주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500만 원대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올라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추정 분담금이라는 건 추가 분담금이에요.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재건축 자체가 원래 이제 아파트를 부숴서 다시 짓는 거니까 사실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거의 한 10%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0 몇 세대 분양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200세대 정도 일반 분양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비해서 원래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데, 현재 이제 남아있는 곳들은 뭐 용적률이 뭐 200%대 거의 육박하는, 간당간당한데, 애매한데, 뭐 이런 곳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 자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비용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이제 초과, 이 환수제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재건축 추정 분담금은 이거 초과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신반포 18차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수를 줄여서 가죠. 111제곱미터에서 97제곱미터로 가면 12억 정도 부담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계주공 5단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진행 아직 그 좀 답보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기는 워낙에 이제 작은 평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소형을 좀 크게 이제 늘려서 짓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곳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31제곱미터 단일일 거예요. 여기 단일 평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평대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추가 분담금 5억 내야 된다는 거죠. 용산에 있는 산호 아파트, 여기도 평형이 좀 줄어요. 근데 이제 5억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제 압구정 3구역 그 뭐 신통기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압구정에서 가장 이제 수익성이 좋은 재건축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동일평형으로 이동하시면은 3억 정도가 추가 분담금이 나오고,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 거를 보니까 가장 작은 거 가지신 분이 뭐 가장 큰 평수로 갔을 때 굉장히 극단적이긴 한데 50억 추가 분담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재건축보다 아무래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 다가구 빌라 이런 것들, 저층 이제 주거지를 부수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일반 분양 그 분도 재건축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뭐 400세대다라고 하면은 총 800세대 정도 규모로 이제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그걸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는 거니까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을수록 수익성이 좋다라는 건데, 재건축은 뭐 일반 분양분이 요즘 거의 없거나 뭐 10% 20%도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뭐 적용이 되는 한 사실 이제 그 부담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이제 그 제가 그 보다 보면은 그 해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재건축 중에서도 상가 재건축 같은 것들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같은 시장에서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근데 올해의 트렌드는 뭐가 될까 보면은 재개발 빌라 시장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0일 대책에 보면은 세제 혜택이 부여가 되잖아요. 세제 혜택이 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금액대를 잘 맞추셔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은 3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드는 이제 신축 형태의 어떤 그 비아파트의 물건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아까 그 최근에 이제 그 관심 많은 그 한강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잘 찾아보면 있기는 있어요. 원룸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잘못 알고 계신 게 뭐 대지 지분이 5평이 안 넘으면 현금 청산되고 분양권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상식이기 때문에,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좀 작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 원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근데 오피스텔은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오피스텔은 금액이 아주 크지 않는 한 분양권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재개발 입주권을 받으려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그래도 많이 그 재개발 수익성이 좀 나오는 곳들이 남아 있어요, 재건축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던가 뭐 신통기획, 그리고 강북 대개조 정책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적용을 하고 그 사업 속도라던가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가 올해는 좀 유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추천을 드리고 싶고.